요리를 함에 있어서 재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맛있는 한 잔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챙두 클래스는 이 재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전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스 커피에서 퀄리티 컨트롤 QC 팀장 및 챙두 팀에도 같이 역임을 하고 있는 추경하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스 커피에서 수입을 메인으로 하고 있으면서 수출까지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 김한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챙두 클래스는 그린빈 바이어를 꿈꾸고 또 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나 커피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막막함이 있다거나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앞에 벽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에 커피 공부했을 때보다는 좀 더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 에듀에서는 최신 버전의 생두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담겨있고 처음에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역에 대한 수익 관련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클래스의 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그려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두를 공부하시고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산지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수입이 결정되었을 때 커피가 최종 입고되는 때까지 전반적인 업무들을 제가 두루두루 맡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강의가 되겠고요. 이번 클래스에서 저는 커피는 어떻게 발견이 되어졌고 현재 커피 나무는 어떻게 생산, 수확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지역은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또 그곳을 함께 여행해보기도 하고 이 커피 산지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루었습니다. 이번 에듀 영상에서 저는 커피 품종 그리고 아라비카 커피 품종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공유했고 그리고 커피 가공 방식, 기본 가공 방식과 응용 가공 방식, 퍼먼테이션 프로세스나 리스트 다양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눴던 것 같고 커피를 셀렉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커피를 셀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SCA 커핑폼 그리고 COE 커핑폼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모모스가 하고 있는 기준점들에 대해서도 같이 내용을 공유해드렸고요. 저희처럼 규모가 있는 커피 회사 들이 어떤 식으로 생두가 좀 사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담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노하우라는 게 나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노하우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지 나 또한 한 번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언스페셜티 에듀를 통해서 더욱 많은 분들과 이 노하우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이곳에서 클래스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재료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커피를 추출해서 직접 커피 한 잔을 내어드리는 바리스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커피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요리를 하는 로스터의 역할에서도 이 원재료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데 분명히 그 로스팅을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모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지에서 어떻게 그 커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피를 사용하시는데 깊게 생각하셔서 맛있는 한 잔의 커피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커피 회사들이 있고 많은 커피 로스터리 생두 회사들이 있지만 저희도 그 중에 하나고 7년간의 노하우와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지식으로서 하나의 간접적인 경험으로서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어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클래스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on't let your passion bypass. Don't let your passion bypass. Don't let your passion bypass.